우리 아이들에게 전례를 읽어주게 되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배경 지식을 알게 되는데요. 배경 지식을 이왕이면 우리 아이들이 재밌게 볼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핀대내는 재미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박스를 오늘도 열어볼까요? 짜잔! 이렇게 열어보면 책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커버가 있고요. 짠! 열어보면 전례에도 책들이 있고 무언가 카드가 같이 있네요. 어떤 건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짠! 얼쑤!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전례를 볼 때 중요한 건 옛날 옛적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게 뭐지? 단어도 어렵고 그리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스토리가 그렇게 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쫙 보시면 우리 아이들하고 전례와 친해지는 놀이가 같이 있게 되는데요. 놀이 그림책으로 같이 색칠도 해보고 즐겁게 놀이할 수 있는 제안들이 이렇게 여러 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게임 아시죠? 빙고 게임이나 그런 카드로 메모리와 빙고 게임을 하면서 영어도 같이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쫙 보시면 전래에 나오는 주인공들과 그리고 전래시대에 나오는 이런 물건들을 집중적으로 보실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오면 집중하고 포인트를 집어서 책을 보고 싶지 않아 할까봐 이렇게 포인트를 집어서 해주고 있고요. 친근함 속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어서 마름모가 있고요. 세모 그리고 원 이런 형태로부터 주인공들이 튀어나오는 느낌으로 표지를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전래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방법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얼쑤! 우리 전래도 아이들이 좋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친근한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가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요. 문제는 전래에는 자기가 아는 내용들이나 물건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전래책의 뒤를 살짝 보시면 믹서기가 있네.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믹서기 대신 어떤 물건을 썼을까? 이게 뭘까? 같이 이게 뭔지 알아가 볼까? 라고 하면서 손 없는 색실을 보시게 되시는 거죠. 다른 책도 한번 볼까요? 심청이에서는 요즘 물건 어떤 물건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세탁기가 등장하네요.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는 모습.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빨래를 했을까? 심청이를 통해서 같이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새로운 물건이 있을까요? 도어락이 있네요. 도어락을 누르고 들어가죠. 옛날에는 그럼 문을 어떻게 잠갔을까요? 아이에게 친근한 소재로부터 호기심을 갖게 한 다음에 전래 동화의 세계로 빠지게 해보세요. 그러면 퀴즈! 콩지 팥쥐는 어떤 신문물로부터 시작이 될까요? 유튜브 아래 댓글을 남겨주세요. 바로 구두로부터 시작합니다. 신데렐라 같은 스토리가 숨어있는 걸까요? 콩지 팥쥐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옛날 사람들은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 찾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요즘 물건은 옛날에 어떤 물건으로 사용했을까를 생각해보는 거죠. 재미있어 하겠죠? 얼쑤! 전래동화의 세계로 또 즐겁게 빠지는 방법. 바로 우리 아이들하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요소가 이 책에 또 숨어있대요. 콩지팥쥐를 이렇게 짜잔 열어보면 옛날 옛적이라는 단어는 들어볼 수 없습니다. 콩지야, 오늘은 어여쁜 우리 팥쥐에게 꼭 맞는 한복을 지어주렴. 바로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대사가 나오게 되는데요. 주인공과 동일시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우리 아이들이 친근한 또래에게 관심을 갖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림을 잘 살펴보면 옛날 그림인데 친구가 숨어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다음 땅도 한번 친구를 찾아볼까요? 짠! 넘겨보면 친구 어디 있을까요? 콩지를 걱정하며 바라보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친근한 또래를 보며 책을 읽어볼 수 있게 해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핀덴카로 기질과 성향에 따라서 읽어주는 겁니다. 바로 명자가이하고도 똑같은데요. 제목을 딱 대면 단똥 잠수 꼬르르르 성우 으태어로 시작하죠. 아이들을 제목과 그리고 전체 스토리를 한 번에 읽어주는 방법. 아래에 핀덴카를 대면요. 나무꾼을 만나러 가볼까? 리벨 리벨 너! 전래동화를 아이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시켜주기도 하고요. 제목은 역시 제목부터 마지막 스토리까지 쭉 읽어주게 됩니다. 한 장을 짠 넘겨보면 본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한 번 되면 본문 전체를 읽어주고요. 두 번 되면 역시 우리 아빠들이 잠자리 동화를 읽어줄 수 있는 아빠 동화가 나옵니다. 아빠는 역시 굵고 짧게 읽어줘야겠죠? 아빠 동화 들려드릴게요. 한 번, 두 번.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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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가난한 나무꾼의 배속에서 나는 소리야. 이렇게 짧게 아빠 동화를 읽어주고요. 역시 전래에서도 아, 한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더니 배가 너무 고프네. 주인공이나 조연의 감정선을 읽어주기도 하고요. 엉뭉아, 너도 배고프니? 내 배에서도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들리는구나. 같은 스토리인데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스토리로 애니메이션을 듣는 것처럼 읽어주기도 하고요. 나무꾼 배에서 나는 소리를 입으로 흉내내어 볼래? 아이에게 놀이를 제안하면서 스토리를 즐기기도 해줍니다. 아이의 기질과 성향에 따라 읽어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스토리가 있을까요? 뭐니 뭐니 해도 어린 친구들에게는 노래가 제맛이죠. 모든 스토리를 듣기 싫어한다면 이렇게 이렇게 얼쑤 노래로 들려주게 되고요. 그리고 스토리를 보는 방법이 제목부터 동기부여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요즘에 있는 물건으로부터 옛날에는 어떤 방식이었을까라고 읽어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문 앞에서 두드리거나 큰 소리로 누군가를 불렀어. 지금은 번호를 누르거나 지문으로 문을 열 수 있지. 어떠세요? 우리 아이들의 전래 세계로 빠져들게 할 수 있겠죠? 아이와 함께 전래 동화를 즐기면서 우리 아이의 배경 지식을 팍팍 쌓아주세요.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국악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전래 동화 중에 국악 노래가 있는데요. 김봉곤 훈장님의 따님이 국악을 해주는 음악입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얼쑤! 아이고 여기 작은 제비보소! 가늘고 작은 다리가 뚝! 부러져 버렸네. 살살살살 제비다리 붙이자. 조심조심조심조심 제비다리 붙이자. 제비야! 조심히 가거라! 하늘에서 톡톡? 이게 뭐지? 씨앗이 우수수! 제비가 날아와 동글동글 박씨를 우수수! 슬근슬근 독질하세 슬근슬근 독질하세 슬근슬근 박을 열자 슬근슬근 플로팅 프리디팬 핀덴 핀덴